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슈퍼 패미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대전 액션 게임 드래곤볼 Z 초무투전의 게임 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무투전 1편은 다른 시리즈와 다르게 기 모으는 시스템이 없는데요.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고 있으며 캐릭터가 부들부들 떨면서 기가 조금 더 빠르게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끼리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는 방법입니다. 대전 모드나 천하제일 무도회에서 게임을 일시정지 시킨 후 1P 컨트롤러의 ABXY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내 캐릭터를 컴퓨터가 대신 조종하게 됩니다. 다음은 천하제일 무도회를 구경하는 방법입니다. 천하제일 무도회에서 컴퓨터끼리 대결을 하면 결과만 보여주는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엔드에 커서를 두고 X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싸우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를 순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1P는 새를 선택하고 상대방은 피콜로를 선택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왼쪽 끝에서 가드를 하고 있을 때 대쉬 공격을 하고 곧바로 에너지 흡수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손오공과 피콜로가 움직일 때 L과 R, 셀렉트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눌러서 게임을 리셋시킵니다. 이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캐릭터가 무적이 되어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체력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도 무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캐릭터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닝 데모 화면에서 EX, 아래 B, 왼쪽 L, 오른쪽 R 버튼을 입력하면 효과음이 들리고 똑같은 캐릭터를 고를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입력하면 목소리가 들리고 5명의 숨겨진 캐릭터가 해금됩니다. 지금까지 드래곤볼 Z 초무투전의 게임 미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